은행권이 비이자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.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은행업권 간담회를 열고 은행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은행권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위해 겸용, 부수 업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또 은행권의 숙원이었던 전통 금융사의 플랫폼 진출을 유도해 금융권과 빅테크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할 방침입니다. 아울러 은행과 보험, 증권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모두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의 제도적 여건도 조성키로 했습니다. 고 위원장은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.